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알디 쇼핑 왔어요. 이것저것 할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세일하는 품목들 다 보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알파레타 코스코 옆에 있는 알디에 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고 공간이 넓어서 좀 쇼핑하기가 편리했거든요. 입구에서 맞아주는 튤립이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오늘 흙을 좀 많이 사야 되는데 다른 거 장 보고 마지막에 흙을 킬도록 할게요. 399에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서 이때는 꼭 여기서 사고 있습니다. 알디에서 첫 번째로 체크하는 곳은 요 리미티드 타임 제품들이에요. 지난주 세일했던 상품들을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신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스터 관련된 상품들이 대폭 할인돼서 나왔어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미리미리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아기상어 249짜리 가방은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 장난감을 넣어놔도 되고 그냥 장식용 화분? 화분을 요 안에 넣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요거 강아지 먹이통인데 저희 토끼 먹이를 담아놓는 통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쌀통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샀습니다. 가격 9불99전. 괜찮죠? 저는 너무 예쁘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집 들어가는 입구에 깔 발판이 좀 필요했어요. 이것도 세일이 6불99전. 보통 9불99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좋은 가격입니다. 얼른 하나 집었습니다. 요 꽃무늬는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399의 전구인데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밝은 빛이 필요해서 쿨 와이즈로 4개의 399. 이것도 하나의 일불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LED 전등이고요. 얼른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망설이지는 제품이긴 해요. 제가 다른 데서 광고를 많이 보긴 했는데 가위예요. 가위인데 한 면이 이렇게 도마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6불99전. 가게에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써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동차 용품 중에 운전 커버가 699면 가격은 저렴한 것 같은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스킵했고요. 그 옆에 트렁크 매트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또 두꺼워서 저는 실용적인 것 같아요. 물건을 많이 싣고 하다 보니까 트렁크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한 게 하나 있어요. 3불49전짜리 안경 닦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집에 오면 항상 안경이 뿌옇더라고요. 대학생, 대학원생인데도 남자 아이들이라 그런지 깨끗하게 안경을 잘 안 닦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비누나 퐁퐁으로 닦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서 요거 100개짜리 50개씩 나눠주려고 샀습니다. 하나씩 낮게 포장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서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한 거는 양말이에요. 양말은 알디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남자 거, 여자 거 만져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발목 부분이 작고 미국 양말은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양말을 주로 사서 신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미국인이 자기가 이거 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굳이 신발까지 벗어서 보여주면서 야 믿고 사, 괜찮아. 그래서 그냥 집어왔습니다. 예, 오늘 가게 갈 때 신어봤는데 잘 안 벗겨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699면 싸고요. 이스터 초콜릿들이 아주 다양한 모양의 너무너무 예쁜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성비 최고. 커다란 토끼와 달걀 10개가 함께 들어있는 게 299짜리예요. 너무 귀엽고 또 초콜릿도 푸짐해서 하나 얼른 집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받고 싶은걸요. 그리고 99센트짜리 토끼 그림이 있는 다크 초콜릿이 있는데 이건 아쉽게 독일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얼른 내려놨고요. 알디 초콜릿 중에 이 다크 초콜릿 5개가 2불 29전이에요. 한 번에 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크노퍼스,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199, 5개 199인데요. 하나에 딱 한 번 간식으로 먹기 좋고 부모님들 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도 간식으로 정말 좋아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 사겠습니다. 크노퍼스 짱짱짱, 가성비 짱 맛있습니다. 알디에도 마스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10개짜리가 예전에 499였는데 299. 물론 한국 마스크에 비하면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고 싼 가격에 많이들 살 것 같아요. 어린이 마스크도 여러 가지 모양이 많았어요. 10개가 4불 99. 더 싼 것도 물론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는 마스크를 열심히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 박스 50개짜리 한 박스가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요. 3중겹으로 되어 있는데 29불 99. 와, 한국에서 이제 사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알디의 장점이 쿠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싼 게 요 깡통 콩 같은 거예요. 제가 가게에서 필요해서 사러 왔는데요. 올게닉이 89센트예요. 한 통에. 그리고 올게닉 아닌 게 49나 뭐 69센트니까 정말 싸죠. 올게닉으로 한 통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심플 네이처 브랜드도 굉장히 싸고 좋아요. 오늘은 올게닉 꼭 올게닉 꿀 3불 15센트에 작지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청국장 가루 먹을 때 꿀을 타서 먹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꿀을 돌아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디에서 살만한 거 있죠. 케찹 99센트, 그리고 올게닉이 1불 65센트. 저는 올게닉으로 하나 구매를 하려고요. 가게에서 케찹통이 너무 오래돼서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디 오면 또 정말 초콜릿과 함께 사야 되는 과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싼 게 많고. 제가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 간식을 좀 줄여야 해요.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참고 참고 간식을 건너뛰고 빵코노에 갔습니다. 알디 빵 중에 맛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요거 햄버거 번, 요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게에서 쓰기에도 비싸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6개에 349. 사실 제가 오늘 사러 온 거는 요 파니니 빵이에요. 3불 49전. 파니니 빵으로는 정말 최고인 브랜드인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면 좋죠? 다시 이거 사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디에서 또 구매하는 식초, 대형 식초예요. 이거는 먹기보다는 제가 빨래할 때 넣거든요. 세탁소 하시는 언니가 알려준 비법이에요. 빨래할 때 식초를 넣으면 꾸질꾸질한 냄새들이 싹 사라진답니다. 이 대형 식초가 2불 59.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요거 페이퍼타월인데 6개짜리 6불 99전. 굉장히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불 99센트에 요거 호머스. 아, 예전에는 큰 거 사서 일주일에 하나씩 나갔는데 요즘 장사가 슬로우하다 보니까 큰 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6개짜리 낱개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2불 99전에 구매를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요 미니컵랭 과과몰리도 굳이 만들었을 필요 없이 사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6개 3불 29전. 자, 이제 야채와 과일 코너로 가겠습니다. 와, 오늘의 대박. 포도예요. 제가 포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파운드에 95센트인데요. 알이 얼마나 굵고 달달하고 맛있는지 강추합니다. 빨간 포도 얼른 사세요. 딸기는 1불 99전인데 아, 약간 애매해요. 딱 보기에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249인데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도 크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요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1불 99전. 싱싱해요. 싱싱해. 얼른 하나 집어왔습니다. 아, 자두. 제가 좋아하는 자두 389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놨어요.
지난주에 요 양상추가 69센트에 팔았었거든요. 대박이었어요. 지난주에 엄청 많이 샀는데 다시 139로 올랐네요. 가지가 99센트. 엄청 크죠? 이거는 스킵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상추예요. 한국 상추랑 맛은 비슷한데 더 싱싱하고 오래 보존이 돼요. 4개에 249. 조금 비싸긴 한데요. 오늘 먹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믹스도 올게닉인데 359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 아주 좋습니다. 오늘 파인애플 149 괜찮고요. 그리고 수박은 조금 별로 스킵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또 스페셜. 와,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팔죠? 2불 99. 오렌지가 2불 99밖에 안 해요. 한 망에. 와, 너무너무 싸죠? 그리고 또 감자. 10파운드짜리가 2불 99전. 이것도 정말 싸고 좋았습니다. 빨간 감자 2불 99. 싸고 좋았고요. 요 줄기 토마토 99센트. 요것도 싱싱한 게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살만합니다. 오늘의 아보카도는 79센트. 지난주에 69센트였나? 49센트였나? 아무튼 79센트인데 별로라서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깃간으로 가볼게요. 요 네버 애니 브랜드가 호르몬제나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기들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고기 전문가들이 강추하는 브랜드예요. 싸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디에서 빠지면 안 되는 홍합. 아, 오늘은 요 갈릭 버러 홍합이 있어서 두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기뻐라. 하나에 249예요. 오늘 홍합국을 끓여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합국에 또 너무 밋밋할까봐 599짜리 요 시푸드 믹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싼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구매를 해서 정말 맛있게 국을 끓여 먹었어요. 뒤에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저희 가게에서 정말 잘 팔리는 아침 메뉴 테르타시예요. 한 봉지 149밖에 안 하는데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잘 나가고요. 보통 6개 한 박스 구매합니다. 오늘도 집어 갑니다. 예, 거의 쇼핑 끝난 것 같아요. 자, 시원하게 맥주 6개짜리 649. 맥주 브랜드 맛잘 몰라서요. 그냥 독일산이니까 맛있겠지 하고 샀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해서 같이 시원하게 한잔 해야 되겠어요. 독일 맥주 한잔 같이 하시죠? 네, 다 구매를 하고요. 집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제가 버튼을 안 누르고 안 찍은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대박 상품. 이거 소개하려고 제가 알디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였는데, 예, 설명 지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 반말이 오리가 있어요. 저는 항상 한국 마트에서 주원 오리, 예, 그 양념된 오리를 사다 먹었었는데요. 오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대박. 알디에서도 이 반마리 오리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알디 오리는 조금 작은 오리고, 다리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원 오리, 한국 마트에서 파는 주원 오리는 약간 큰 오리예요. 그리고 뼈가 없어서 손님 접대할 때 예쁘게 쓸어서 놓기 좋고요. 이거는 가족들이 들고 뜯어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딱 뭐라 그래야 되나? 두 명이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담백해요. 안에 오렌지 소스가 있는데 저는 소스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었거든요. 저는 제 취향이 이게 딱이더라고요. 저는 요 다리 하나가 저한테는 조금 많고 남자들한테는 조금 적기는 한데, 정말 이거 부부가 둘이 먹기에 딱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 홍합탕 맛있게 끓였고요. 그리고 요거 폴락 대구죠. 대구전 이것도 599인데 와 대박. 저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한국 마트보다 훨씬 싸고 맛있어요.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사보진 않았었거든요. 오늘의 저녁 만찬입니다. 뭐 그릇이나 요리는 제가 잘 못해서 그냥 원팬에 이렇게 다 넣어서 오늘 산거 먹고 후식과 또 맥주 한 잔까지 아주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꼭 한번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요 반말이 오리와 대구전 추천해드릴게요. 아, 너무 흥분해갖고 영상을 안 찍고 사왔나 봐요.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꼭 구매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디 정말 싸고 좋은 제품들 많죠? 저도 처음에는 알디 물건들이 너무 싸서 이거 먹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건이 쌌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좋고, 예, 가격 저렴하고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 닦긴 했는데 이게 이래서 좋아요. 차에 탔을 때 바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좀 이따 어디 잠깐 또 들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잠깐 뿌렸다가 한번더 쓰고 거기서 버릴 예정이에요. 오늘 알디 100불이 훌쩍 넘었어요. 얼른 가서 맛있는 거해 먹고 영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의 틀맘이었습니다.